네, 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헌터 파기요. 여러분의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남해에 있는 털개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해에 사는 털개, 바로 왕밤송이개라는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남쪽 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남쪽 끝으로 가려면 속초에서 여기 남쪽 끝으로 몇 시간? 7시간 가야 돼. 나 편도만 리발.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지금 털개를 잡을 시기가 조금 일러가지고요, 왕복 14시간을 가도 없을 수도 있어요, 리바. 자, 여러분, 오늘 남해안 털개, 그렇죠, 왕밤송기개를 잡으러 지금 남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원래 이 털개는 1월부터가 제철인데 지금 12월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2주 차인데도 털개가 한 마리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왜냐면요, 저 오늘 털개 사냐고 제 조수랑 같이 왔습니다. 저 멀리 꺼져? 우와, 저게 예쁘다. 어, 페루사이코패스. 너네 랍됐다, 이제. 너네 다 가져가서 모빌에 뒹굴뒹굴 뒹군다. 이제 이게 뭐야? 새우? 오, 여기 새우 있네. 자, 여러분, 여기 새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바다 줄새우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흔한 새우입니다. 연애야, 랄미잘 라사. 야, 조용히 해. 자, 여러분, 여기가 주민들이 좀 계셔가지고 오늘 텐션을 조금만 낮춰서 찍을게요. 그리고 이 완방송이 개 같은 경우는 요런 수풀 있잖아요, 그런 데 밑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어, 버거다. 어디? 버거 형 같이 왔는데. 추워. 춥지? 이따 들어가서 내가 안아줄게. 뒤질래? 잠깐만, 요 안으로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 털개인 줄 알았네. 요,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꼭 잡아서 한 마리라도 보여드릴게요. 한 마리라도 잡으면 갈 거야? 아, 먹을 만한 거 한 마리라도 잡으면 컨텐츠 해버리지, 바로. 이거 봐봐. 이거? 돌이야. 근데 이렇게 생겼어. 어, 잘하네, 그래도. 3점. 어, 예. 어, 여기도 불가사리가 있네? 신기한 색깔이야. 여기 이쪽에. 어, 그냥 별 불가사리 이렇게야. 꺼려버려. 별 불가사리는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보시면 즉시 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으, 누가 낚싯대를. 이런 거 버린 렉기 무슨 렉기야? 이거 헌터팡 렉기지. 뭔개 소리야, 리벌레끼라 해야지. 자, 여러분, 저 낚싯대도 빼둘게요. 은혜, 저 발견해줘. 어, 있다, 있다. 어디. 야, 털개, 여러분, 털개. 우와, 개코. 은혜, 개코. 우와, 여러분, 털개입니다, 털개. 우와, 뽀찌 가득 찬 거 보이시죠? 은혜, 너 어떻게 봤어? 야, 나 잘 본다. 나 잘 봤어. 너 어떻게 잘 봤어? 이렇게 보니까 있지? 와, 은혜야, 너 진짜 대박. 어, 또 잡자. 은혜가 이렇게 눈깔이 돌아가. 아유, 잘했어. 야, 근데 여러분, 저번에 잡았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와, 주먹보다 커요, 지금. 아래 보는 거 보세요. 귀여워 죽겠네. 야, 야, 이리 와. 야, 거짓말. 야, 빨리 와봐. 어디? 여기 밑에 있다. 아, 구라치지 마. 오. 여러분, 저기 털개 보이시죠? 자, 여러분, 털개 여기 있습니다. 아, 어, 보세요. 어, 야. 꽤 빠른데? 예. 야, 저기 도망가죠? 와, 은혜야, 너 진짜 대박이다. 라사. 와, 얘도 사이즈 좋아. 들어가라. 은혜야. 야. 너 진짜 나 안 왔으면 갈 뻔했어. 야, 너 내일 명품관 가자. 아까는 안 간다고 하더니. 뭔 소리야. 여러분, 지금 보면은 다 해초 밑에 있잖아. 이렇게들이 해초 밑에서 추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너 왜 자꾸 나 쫓아다녀? 야, 그럼 콕 춥지 마. 쑥스러우니까. 절로 가. 여기 내 구역이야. 진짜 이게 나온 데서 주변 보면 좀 나와. 여러분, 진짜 은혜가 거짓말 아니라 진짜 잘 봐요. 은혜, 너랑 나랑 조금 떨어져서 가야겠다. 그럼 네가 쫓아오는 거잖아. 마자리발. 계속 쫓아갈 거야, 평생. 자, 여러분, 이런 해초 옆에 많이 숨어 있어요. 모세액이죠. 꺼려라. 어, 야, 턱이. 아싸. 은혜야, 나 1점 줘라. 2대1이다. 보이지? 자, 여러분, 얘가 여기서 해초를 엄청 뜯어먹거든요. 그래서 얘 해초 밑에 많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일로와. 은혜. 빨리. 하이빌리발 캔 들어가. 야, 내가 근데 제일 커. 내가 너보다 더 큰 거 하겠어. 야, 근데 이거 좀 치워. 알았어. 모세액이죠. 야, 오늘 개체수 엄청 많은데요? 아까 아주머니가. 이런 애 나와. 그래, 저희가 혹시 몰라가지고 수산시간에 아줌마한테 회 먹으러 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예 절대 못 잡을 거라고. 맞지? 응, 나 얕은 데 갈게. 넌 절로 가라, 내 포켓몬. 지금 다 해줘요. 그리고 이런 데 오시면은 수심 같은 게 별로 안 깊어 보이는데도 굉장히 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수심을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러벅지죠. 어느 순간 허리 오면은 바로 쳐 도망가야 돼. 그래야 은혜를 평생 따라갈 수 있어요. 야, 이게 또 안 나오네. 이게 저번에도 그랬어요. 이거 초반에 좀 나오다가 나중에 또 안 나와. 리발레끼들이. 털개레끼야, 나와. 리발레끼야, 예쁜 은혜 왔어요. 어, 배두라치다. 어디? 너 못 잡잖아. 배두라치 아니고 물뱀이야. 아니네, 배두라치네. 오씨, 무서웠어. 너 뱀 무서워? 어, 나 뱀 안 무서워.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술에 담가버려. 오케이, 소리야. 와, 쟤 진짜 크다, 은혜야. 너가 보네. 한 마리 잡으면 가자. 어디? 명품관. 리발레. 여기 근데 해초가 너무 많아. 아, 해초 걸렸어. 리발 펀치랄게야. 이런데 딱 한 마리 있어주면 완전 개꿀 사꿀 리발꿀인데. 오빠, 너무 깊은 데 가지 마. 어, 너 두고 안 죽어. 그냥 땅바닥에 박혀.
트윈 헤드도 있거든? 당바닥에? 왜 안 찝나 했다, 리발. 이상하게 이런 게 좀 있어, 바다에. 이거 뭐 잡았다, 이거 봐봐. 그게 뭐야? 무? 이거 뭐야? 돌인데? 아, 그러네? 너 눈 2.0이지? 응. 역시 얼굴도 몽골 느낌으로 약간. 야, 천천히 가. 안 돼. 내가 빨리 더 큰 놈 가서 너의 명품 관행을 막아야 되거든. 되게. 오케이. 라상래끼야, 오케이. 여러분, 은혜의 명. 오, 안 돼. 공중 라상래끼야. 야, 근데 내가 두 마리 잡고 너가 두 마리 잡았잖아. 들어가라? 그럼 지금 2대2야? 어. 그리고 내 거는 두 개짜린 거 알지? 하나는? 에이, 두 개짜리가 어딨어요. 크기를 봐봐. 뭐야? 왜? 개소리야? 은혜야, 바깥 소음에는 신경 안 써도 돼. 아무도 너 잡으러 안 와. 너 어깨 보고 바로 쳐. 너 봐봐. 지금 등 보여줘봐. 아, 싫어. 아, 쏘리. 진짜 화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했던 것보다 지금 털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은혜야, 열 마리 채우면 갈게. 오빠. 있어? 어. 은혜야, 너 손으로 잡지 마. 여기 있어. 커? 너가 잡은 것만 해. 와.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물이 일렁거리네. 잠시만요. 물이 싹 안 내려갈 때 라상렉이야. 오, 야, 큰데? 야, 씨, 너 왜 이렇게 큰 것만 봐? 장난 아니지? 자, 여러분 지금 얕은데 은혜 있는데 진짜 얕거든요. 물때만 제대로 보고 오시면은 이렇게 쉽게 맛있는 털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지금 수산시장 가면은 꽤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4마리에 5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5만원 벌었어요. 그쪽은 좀 바람 불지. 이 해루질 할 때 바람 불면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닥이 안 보이는데. 야야, 왜? 일로 와. 아, 너 왜 그래? 찾았다고? 어디? 아, 진짜 이거 비치고 있는 거 개빡치네.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안에. 어, 야, 개코. 자, 여러분 저 사이 보이시죠? 라상렉이야. 은혜야. 발렌시아가. 야, 왜 이렇게 너만 잘 찾아? 너 포인트가 좋은 거 아니야? 나 일부러 구린데 준 거 아니야? 내가? 너 괜히 또 나 쫓아오지 마. 야. 야, 진짜 미쳤냐, 너 진짜로? 어디 있는데? 야, 여기. 아니, 안 보여. 이거야? 오야, 아유 씨, 다 커버리네, 이씨. 들어가라. 야, 너 은혜야. 지금 몇 대 몇 할 상황이 아니다, 야. 페루즈 애송아. 너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 말이 안 돼. 오케이. 은혜야, 너 명품관 못 갈 수도 있겠다. 라사. 야, 엄마 왜 이렇게 뜨끔하냐. 아유, 귀엽다. 여러분, 은혜가 너무 잘하는데, 진짜로. 미친 얘기 작정했네. 물에 들어가겠네, 저거. 요거 밑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 이제 합동할래? 아니. 더 있어. 개수작이야. 세 마리 잡아놓고. 여기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밀게. 너가 봐. 보여? 없어. 없을 리가 없는데, 여기? 아직 멀었다. 저거 털개 아니야? 내가 있다고 했지. 일로 와. 아유, 귀엽다. 아이고, 여러분, 얘는 나줘라. 놔줄게요. 아유, 너무 작다. 가라. 야, 귀엽다. 너 같은 거 하네. 귀엽네. 개빡치네, 진짜로. 너 뒤졌어. 내가 제일 큰 거 잡아온다. 너 거기 있어. 그래도 지금 내 걸 못 넘어섰지. 그러니까 네 거 넘는 거 내가 잡아온다, 진짜로. 아유, 운 좋아서 한번 잡아. 야, 넌 뒤졌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야, 은혜야, 너 긴장해라, 진짜로. 야. 와, 씨. 개 크네. 네 대빵 어딨어? 내 대빵 아직 여기에 있어. 야, 내 대빵이 더 커. 와, 졌어요, 여러분. 은혜가 근데 잡은 게 진짜 커요, 여러분. 저번에 제철일 때 크기보다 훨씬 큰 거 잡아버려가지고. 여러분, 근데 여기 잡는 꿀팁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초 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안 붙어있어요. 얘네가 날라서 헤엄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엥간하면 이 수풀의 뿌리를 찾아서 보시면 돼요. 자, 이쪽을 한번 뒤져볼게요. 없어요, 리바. 죄송해요. 제 말 듣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개체수가 많다, 맞지? 어.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6시간 차 타고 오면서. 4시간 타고 왔어. 어제 밤에 저희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 있으시면 돼. 진짜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언제 있어? 야, 그러면 하지 마. 불화설도라, 하지 마. 기분 나쁘네. 뭘 기분이 나빠, 결혼했는데, 리발렉이야. 혼인신고 도장도 찍었구만. 넌 끝났어, 이제. 내 족쇄야. 김은혜 리발렉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방 여러분, 힘을 주세요. 잠깐만, 바 한번 내딛을게. 물 일랑거릴까봐. 양해를 구한 거야. 아, 고름 양해를 구해준다고? 어. 은혜야, 잠시만, 이거 내가 열어줄게. 저거 아니야? 아니구나, 아니야. 돌이야. 눈가리가 돌았구만. 뭐, 개소리 하지 마라. 나 지금 진짜 배틀이야. 너는 그거를 해치면서 보는데. 너 라이트가 더 좋아. 야, 나는 근데 그냥 이렇게 보잖아. 아, 몰라, 씨부러. 합동하려면 하든가. 합동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방금? 됐어, 씨부러. 근데 그거 알아? 뭐? 우리 왜 계속 잡아? 나 가고 싶어, 집에. 아, 너 개빠졌네. 그러면 아, 너 거 개수 채우고 와. 오, 야. 나쁘지 않은 레기가 지금 해초를 롯나게 시부렁거리고 있죠? 이런 레기는 라삭파도. 오, 눈치챘어. 눈치채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손에 해초를 놓지 않아요. 라삭레기야. 야, 내 손. 아, 손 시려. 손 시려. 내가 이따가 손 거기 넣게해줘. 개더러운데. 뭔 개소리야. 겨드랑인데. 오빠. 어? 일로 와. 있어? 아니. 거기 깊잖아. 은혜가 오빠라고 하면서 나를 부르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이쪽으로 더 이상 가지 말자. 아니면은 오빠 나가자. 나 추워. 아니면은 오빠 유튜브 그만두자. 셋 중 하나. 가서 물어볼게요. 뭐 어떤 대답이 나와도 무조건 제가 이깁니다. 야. 리발렉이야. 왜 오빠라고 하고 나를 불렀어? 저쪽으로 한 번 더 갔다. 열정 있구만. 우와, 오빠 이거 뭐야? 아, 이게 뭐지? 아, 이거 알았었는데. 우추동. 이거 우추동? 이거 찌르면은 물 나와.
그지? 말미 자리인가 봐. 이제 또 절로 가면 있다. 그럼 이제 저기 가서 잡고 갈까? 이럴 줄 알았어. 나 진짜 야. 콧물을 흐르고 있다니까. 아 진짜로? 야 콧물 추배를. 아 싫어 싫어 싫어. 우와 귀엽다 이거. 뭔데? 뭐야? 야, 이거 희귀종인데?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별 불가사리 유해 동물. 오치. 좀 잔인한가? 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해. 다 방생하겠습니다. 쏘리 진짜 갑자기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랬거든요. 초반에 조금 잡히다가 후반 갈수록 점점 안 잡히더라고요. 애들이 뭐 주파수 같은 거 주고받니? 101점 메가레치 이런 거? 그쵸 뭐야? 쏨뱅이 새끼 같습니다. 쏨뱅이 새끼.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애들이 별명이 손오공이에요. 왜 손오공이냐면요. 보세요. 순간이동에서 리바레끼들. 자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은혜 뒷모습이 너무 철렁해가지고요. 은혜야 딱 한 마리만 더 잡고 가자. 딱 한 마리. 이건가? 있어? 몰라 봐봐. 이거? 돌이야 돌. 비슷했네 그래도 맞지? 야 여기 있잖아. 야 얘 뭐야. 들어가라. 가자. 아, 작다. 한 마리만 더 잡을까?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씨 사과해. 아니 나한테 일단 욕 박아놓고 자숙. 아주 보통 녀석이 아니에요. 욕을 바로 막습니다. 바로 막아요. 리을도 안 써. 이거 돌개 같은데? 라사. 자, 여러분 돌개입니다. 돌개. 버릴게요. 근데 그럼 한 마리만 잡으면 되잖아 맞지? 합동 고고? 어. 이제 꼬리를 내려 군. 존. 방금 존 뭐 나왔는데? 만약에 은둥이 분들이 너가 욕하는 게 싫대. 어. 그럼 너 안 할 거야? 나 원래 욕 잘 안 해. 너한테만 조금 하지. 어이없네요. 어 이거 뭐야? 뭔데? 어, 털개잖아. 털개네 털개. 라사. 오야. 야 씨. 가자. 아, 이거 조금만 더 보자. 그 은혜야 너보다 내가 지금 더 힘든 거 뭔 줄 알아? 나 지금 왼쪽 발에 물 다 들어갔어. 왜? 이거 뚫려가지고. 근데 나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해. 꿋꿋하게. 야, 아 어이없어. Last writing. 운전도 내가 230km 했거든. 고생했어. 갈 때 내가 다 할게. 대신 명품은 없어? 됐어. 명품 필요 없어. 근데 은혜가 진짜 명품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제가 챙겨줬지. 난 집 살 거야. 리친 레끼네요. 발에 뭐가 들어갔나 봐. 왜? 계속 복숭아뼈가 아파. 이따 할 때. 아 진짜 왜 그래? 아니 내 복숭아뼈 핥아달라고. 네 복숭아뼈를 왜 핥아? 더럽게. 이제 없다. 너가 가자 하면 항상 나오는 거 알지 은혜야? 가자. 아,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이거 줘. 아니야 됐어. 땡큐. 그렇게 하면 야 이게 장난이야 장난. 이거 내가 됐어. 땡큐. 아이씨. 은혜 이상한 거 있어. 봐봐 이거 봐. 이거 해초 같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다나리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공처럼 놀다가 버리시면 돼요. 은혜가 돌아가면서 한 마리 보면은 에르메스. 아 됐어. 갑자기 결심이 뭐죠? 에르메스에 돌아갔죠? 은혜야 와 일로 와. 은혜야 아, 미안해 에르메스 미안해. 야 오라고. 라떼다 저렇게 진짜 에르메스 먹으려고 하네. 자 여러분 지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최종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야? 이게 너가 잡은 거야? 제일 큰 거? 자 여기서 여러분 한 마리가 되게 작았던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요 작은 녀석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야 가래 조심히 가. 아 얘 진짜 작네. 아이고 미안했다. 너도 가라 물수제비. 자 여러분 나머지 애들 다 가져가서 은혜랑 가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 주민이랑 조용히 좀 할게요. 은혜 거기 가자 내일 명품관. 그래? 뭐 살 건데? 에르메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가 털개를 모조리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저희가 털개를 한 여러 마리 정도 잡았는데 이제 작은 것들을 살려주고 그 나머지들은 어머니한테 짬 처리해드리고. 야 당분 대통령 그래도 제일 큰 것들로 짬 처리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작은 걸로 했어요. 장모님 죄송해요. 컨텐츠가 먼저예요. 자 여러분 이 털개로 말할 것 같으면은 동해안 털개 남해안 털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장게장으로 해먹었던 동해안 털개는 수심 150m에서 300m권에 살고 있는 녀석들이고 저희가 남해에서 잡아온 요 털개는 정식 명칭은 털개가 아니라 왕밤송이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왕밤송이가 생겼지? 아니요. 그럼 뭐가 생겼어요? 너 지금 애드립 못 치면 개 망하는 거 알죠? 빨리 말씀하세요. 3, 2, 1. 아 큰일 났다. 야 너 뒤에 수습 못할 거면 애드립 망치지 마 알겠지? 나대지 말란 말이야 내 말이. 지금 얼굴 개빡친 거 보이지? 자 여러분 밤송이를 닮았다 그래서 왕밤송이개라고 합니다. 자 요 왕밤송이개는 1월부터 4월까지가 제철이고 보통은 2월부터 4월까지 먹습니다. 근데 저희가 12월 중순에 가서 잡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잡은 게 기적이에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잡은 거예요? 나! 콤파이 분들 때문에 잡은 거지. 왜 니 때문에 잡은 거야? 이거는 진짜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곰팡이 여러분이 같이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로? 내가 설명해줘. 어. 내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잘 되게 된 게 곰팡이 여러분들 덕분인데 그래서 곰팡이 여러분들 덕이 아니었으면 내가 요털개를 남해까지 가가지고 잡으러 갈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곰팡이 분들 덕이겠죠? 진짜 어이없다. 너가 안 왔어도 나는 분명히 털개를 발견은 했겠죠? 누구한테 하는 거게? 나 곰팡이 분들이 다 이랬기야. 간신병. 은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방 안에는 에르메스 백이 하나 있어요. 거짓말 어디? 장말밖에 없네. 곧 사줄 예정이고요 일단 안 사준대요. 네 안 사줄 예정이고요. 무슨 에르메스는 에르메스 우리 나이에 에르메스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나이 때는 레스포사 크로스백 같은 거 매면은 참 잘 어울려. 그거 메고 결혼식 가고 하면은 참 잘 어울릴 것 같아. 레스포사기요? 나 중학교 때 얘기해. 자 어쨌든 요 털개로 오늘 뭘 해먹을 거냐 자 바로 털개 내장 볶음밥을 먹어보자.
좋지? 나 볶음밥 좋아해. 그리고 심지어 은혜는 걔 내장을 좋아하는데 저는 여러분 걔 내장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은혜를 위해서 제가 좀 희생을 하는 컨텐츠인 거예요. 뭔 희생이야? 내가 얼마나 이거 잡으려고 희생을 했냐?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그때 콧물 닦고 냄새면 내 냄새였더라 콧물에서. 뭔 소리야? 너가 내 콧물을 언제 닦아줬어? 내가 닦아줬잖아 컨텐츠 하면서 영상 다 찍혀 있어. 내가 진짜 닦아줘가지고 쓱 돌아가지고. 설마 냄새 안 나겠지? 에이 설마 콧물 냄새 나는 사람 없잖아 하고 딱 봤더니 너 개 좋아하네.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좋아하는 털기 내장이랑 살에 왜 그래? 갑자기 그거 상상도. 아 은혜야 콧물 왜 흘려? 에이 설마 냄새 나겠어? 그거네. 너 수염 냄새. 뭔 소리야? 내 수염은 여러분 아시죠? 추우면은 여기 이슬 맺혀가지고 냄새가 다 이슬 뚝. 너무 싫어. 어쨌든 털개 내장 먹어봐. 뭐야? 저는 개 내장을 안 좋아해. 그래서 제가 등딱지 다 버리잖아요. 근데 은혜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은혜한테 맛있는 걸 한번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보시면은 지금 다리가 두껍잖아요. 분명히 안에 살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다리를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리는 아주 바싹 튀겨가지고 건치째로 뜯어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다리 튀김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털 있잖아. 괜찮아. 너 흑돼지 먹잖아. 흑돼지 나 안 먹는데? 안 먹는다고? 어? 그럼 너 밤마다 이건 어떻게 먹어? 너 수염 기른 이후로 뽀뽀를 한 적이 없어. 뽀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디 잡으러 나갈 때 은혜가 나와서 뽀뽀를 해주는데 뽀뽀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러려면 요렇게 돼 바로 목욕하러 가자. 오 왜 오늘 잘해? 아 사실 인기의 맛을 알아버렸거든. 자 하나 둘 셋 플라이어 가래. 그리고 둘 둘 셋 어떠야? 자 그럼 지금 바로 조조조조조조 라가리 라가리 라가리. 자, 여러분 이 털개 같은 경우는 털이 많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열을 요래요래 닦아주세요. 왜 나대 오늘? 아 나도 팬 많아서. 어 너 운두이가 너를 좋아하는 법을 아는구나. 어 맞아. 요런 데가 지금 굉장히 더럽잖아요. 근데 요렇게 칫솔로 쫙 해주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자 만약 요 손질을 대충하고 먹으면 먹을려요 은혜씨. 하나 둘 셋 비브리오 페혈증.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된 거는 저머리 거죠? 먹여야지. 왜? 살짝 나야지 얼굴에 티잖아. 여러분 은혜가 사실 야 이렇게 하면서 막 뺨때리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진짜 방금 거 있죠? 야 살살 나와야지 이런 게 진짜 여러분 목소리만 듣죠 여러분은? 표정 어떤 줄 알았어요? 야 살살 나와야지 이러고 내가 살인자 아니야? 아니 너야 그게. 자 여러분 이렇게 개를 싹 다 닦아줬으면은 이 칫솔 뭐 장난 아니지? 칫솔 해봐. 이거? 어. 자 신혼 남성분들 와이프가 하라는 거 다 해야 돼요. 아셨죠? 반항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과 안 좋으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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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요 손질해내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어봐서 자 요 찜기에다가 아주 푹 쳐줄 겁니다. 빼고 하나 둘 셋 워터야! 뒤지실래요? 뒤지실 얘네도 물 넣어줘. 아 수생거북이었구나. 아 육지에만 쳐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언제 넣었어? 원래 찜기엔 항상 들어가. 자 물이 요 정도 받았으면 냄비 튀 그리고 바로 불이야 파야 불이야 파야 불이야 그만해. 너가 이겼어. 이러다 다 죽어! 불이야! 미칠래기 돌았냐 진짜로. 이게 알고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이기더라고요. 파야! 오늘 계속 이게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찜기를 덮어주면 돼요. 파야! 불이야! 그만하자. 너 내가 졌어. 자 그리고 나서 요 털개를 요 안에 이렇게 싹 넣어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뭐냐면 개를 찔 때는 뒤집어야 돼요. 아니면 내장이 안으로 내장이 쏟아져요. 감사합니다 은혜씨. 자 그리고 바로 라가리 봉쇄. 너 이거 없지? 라가리 봉쇄 같은 거? 너 닫아버섯 밖에 없지? 아니, 라가리 개 싫어. 뭐야 그게. 아니 걔 자신감이 안 나네. 다시 열더니 라가리 심지어 닫지도 못했어. 라가리. 자 그러면 저 털개를 20분 동안 아주 푹 삶아주는 동안 이제 볶음밥에 들어갈 다른 야채들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따라 안 따라오면 그냥 외발턴으로. 웃어? 나 브라질리안 킥 한 거 보여줄게. 너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차잖아. 그게 아니야. 한번 밑에 차렸다가 위에 빵. 뭐? 이거 너 진심으로 잘한다. 다시 해봐. 오! 야 진짜 멋있다. 옆모습 한번 보여줘. 진짜로 해봐. 우와 진심으로 멋있네. 오이씨 그치. 자 여러분 첫 번째 재료 바로 랑근 나사 사무라이. 이렇게 하면 편해요. 앞에만 옆에. 아 지금 뭐 요리 뭐 안 와? 너 오늘 아침에 내가 뭐 해줬어? 뭐 해줬는데? 니 뭐 꽁치 통조림 사가지고 꽁치 김치찌개 김치 쳐놓고 꽁치 쳐놓고 저거 축하로 뿌리면 다 끝나는 거 아이가? 그럼 뭐 말해만 너. 놓지마. 야 은혜야 너 괜찮아? 아 발 부러졌어. 전화 팔꿈치 맞았는데 은혜는 정강이라 보이죠? 너 괜찮아? 아이고 어떡해. 한 번만 더 때. 한 번 더 때린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당근 다 조샀으면 들어가라. 은혜 개 빠졌죠? 아무 말도 안 하죠? 자, 다음은 라프리카 떨어뜨리자마자 바삭사분해. 자, 파프리카도 와, 들어가라 넣어봐서 아무것도 안 하네. 진짜 내가 일부러 지금 말 안 했고. 몰라 개 빡쳐. 왜요? 왜요? 네. 눈치도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짜증난다. 귓속말로 알죠. 방구리가 삐소리다. 자, 그 다음은 볶음밥 재료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바로 양파 라삭 라삭 들어가라. 자, 다음은 볶음밥의 풍미를 더한 하이라이트 바로 로추 라삭 끼야호 라삭 끼야호. 내가 명심이야 결혼. 근데 은혜 그거 알아? 뭐? 나보다 너가 더 별... 자, 여러분 이렇게 볶음밥 야채 재료가 다 준비가 됐으면은 개를 빨리 확인 들어가. 빨리 열어봐서 우와 내장 다 셌다. 내 건데 이씨 바로 파이어. 자, 이거 개를 여기다가 다 옮겨줄게요. 일로 와보지래 개. 오, 이거 은혜야 내장 봐. 우리 건데 맞지? 다 떼서 먹자. 먹고 비브리오 폐혈증 걸리자.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쪄진 개를 살이랑 내장만 딱 적출을 해가지고 요 야채랑 같이 볶아줄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굉장히 뜨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뜨겁고 섬세한 작업은 은혜가 잘하거든요. 은혜가 할 거예요. 자, 은혜 선생님, 자 요거 적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뒀죠? 얘는 남자. 버려봐서. 왜? 기대돼요. 거조시키는 것 재밌네. 그쵸. 그쵸. 우와우. 일단 여기 게딱지는 따로 모아둘게요. 잘라? 아니야. 가위로 잘라야지 뭐. 손으로 할 수 있어? 오유. 아니야, 이건 엄청 잘 돼. 거짓말. 진짜요? 네 어깨 봐봐. 거짓말이야. 쏘리. 와, 여러분 이거 살 보세요. 미쳤어. 오, 다리살이 많네. 자. 좀 더 고조시켜주세요. 좀 더. 좋아. 오세요. 아, 이 가게 망했네. 자. 우와. 와, 여러분 걔 내장 보세요. 오, 저는 싫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가 게살을 쌌다 적출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털개들이 살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은혜 아시죠? 병적으로 막 미친 듯이 뽑아낸 거. 그래서 진짜 많이 적출을 한 겁니다. 자, 요 녀석들을 자 여기다가 넣어봐서. 이건 괜찮아? 응. 그럼 이거? 얘도 괜찮아. 얘도 괜찮아? 어. 아, 진짜 벌써부터 소름끼쳐. 저렇게 싹 다 넣어주고 바로 티 그리고 파이어. 불이야. 파이어. 그만하자 이제. 너 해. 알았지? 파이어. 불이야. 자, 그리고 엑스라버스 올리브유를. 어. 도자. 워크. 그거 아니야. 너 비켜봐. 워크. 저 상마이 거. 아유, 니키 그게. 오. 우리 자식은 없을 뻔했어. 원래 없을 뻔해. 아, 그런 말 하면 내가 사람들이 루렁짝짓인 줄 알잖아. 룽랑나른. 자, 그럼 여기다 밥아. 어, 헐, 밥 없지. 너 밥 안 하잖아 맨날. 됐어. 어. 열어봐서. 자, 밥을 2인분 씹을게요. 은혜라 저라. 그게 무슨 2인분이야? 네 기준에 이게 2인분이잖아 얘. 뭐 해야지? 자, 그리고 밥을 오자. 여기에다가 로금 똑같이 하네. 지겨워 죽겠어 이제. 그럼 네가 해봐. 네 어떻게 부릴 건데? 내가? 어. 로금 현타 힘이에요. 그냥 하지 말자. 비만 토끼인 줄 알았네. 비만 토끼요? 아, 그러면 은혜야 한 번만 하기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앵콜 보고 싶을 거야. 자, 루추루추까지 한번 해보자. 아, 나 안 할래. 아니 할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루추. 야, 그냥 뿌려. 루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았으면 여기에다가 자, 요 개 등다시 내장을 싹 이렇게 뿌려줍니다. 와우.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볶음밥의 끝입니다. 룰루르. 자, 그 다음 바로 조. 웍.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잘 달? 아! 잘 달? 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다 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불풀거. 턴오프. 불풀거. 턴오프. 불꺼. 자, 여러분 이렇게 볶음밥 다 됐으면 이제 개 다리를 튀겨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불켜. 바로 튀김요. 어너너너너너너.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털 개르기 다리 바로 입장. 왜 방패. 지금 맨날 냄비 속처럼. 자, 그럼 얘 싹 다 넣어줄게요. 오. 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와우. 닫아버섯.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털개 내장 볶음밥과 털개 다리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은혜랑 저랑 너무 고생해가지고 부산까지 6시간 왕복 12시간 한 다음에 또 600만원짜리 에르메스도 털리고 그래가지고 진짜 구라팡? 아, 애들이 생각난다. 에이, 그렇다고 하면 마.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자, 요 털개 다리 튀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 털개가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억세 보이는데 털개 껍질이 진짜 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다리를 바로 한번 추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릴리 소스가 다 떨어져서 자, 레리야키 롤에다가 그냥 먹지. 싫어 이 레기야. 너 성인병 걸려. 너 실살 때 가슴 두근거린다며. 너무 좋아서 떨림이.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와, 꽈져. 진짜 연해, 은혜야. 얘도 먹어도 되나? 아니. 먹어보고, 얘가 내 목구멍에 안 넘어가면은 내가 뱉으면 되니까. 초베르? 목구멍에 안 넘어가는 게 어딨어. 객강구, 군소, 김은혜 립술.
뭐야? 몰라. 와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게를 먹어봤는데 제가 먹었던 게 중에 제일 연한 게는 깨다시 꽃게였거든요. 훨씬 연합니다. 너 한번 먹어봐. 쭈룩쭈룩. 어때? 괜찮지? 잠깐만. 괜찮지? 괜찮다. 너 지금 표정 안 좋은데? 팔자 왜 이렇게 깊이 박혔어? 물고 있겠어. 너 때문에 맛이 없어. 아 미안해 미안해. 장난이야. 너 팔자 하나도 없잖아. 필러 맞으러 갈 거야. 팔자 필러 맞으면 너 팔자만 없으니까 얼굴 주둥이 총총 다 부어가지고 코 다 붓고 또 거기서 또 이마 할 거라고 할 거잖아. 짜증나. 아 미안해, 미안해. 맛있지? 이거 보세요. 은혜 계속 먹은 거 보세요. 근데 개 맛이야. 아 맛은 개 맛이지? 응. 개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맛은 그냥 일반 개랑 비슷해요. 진짜 맛있는 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다행인 건 여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초베레? 진짜 과자예요 과자. 제가 보통 게를 드시면은 조그만한 게들을 다리를 안 먹거든요. 왜냐면 딱딱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털게를 잡으셨다 그러면은 저처럼 다리만 따로 해가지고 한번 바싹 튀겨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볶음밥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이거 볶음밥을 이거 크게 먹어야지. 아 뭐야. 아 너 좀 줄게. 이거 우선 반 나누고서 시작하다. 알았어. 이거 네 거. 혼자 카메라 떨면서 웃고 있지 마. 자 이렇게 쫙 크게 퍼가지고. 아 이거는 우와. 아, 자, 바로 먹어. 초베레. 와. 만화에 나오는 사람 같아. 어, 무슨 만화? 꾸러기 숲이네. 그 동물도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생쥐 이런 거? 응. 여러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볶음밥이랑 굴소스 야채 같이 들어가니까 내장의 진한 맛은 안 나요. 그래서 내장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먹었을 때 실맛을 쓰는 저는 너무 딱 좋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와 이 돼지 자식. 이게 입에 다 쳐들어가 너무 초롬초롬. 맛있어? 오 박수 나온다고? 맛있어. 무슨 맛이야? 일반 볶음밥 맛이랑 비슷해? 아 아니. 아 개빡치네. 그럼 우리가 털개를 잡으러 간 이유가 없지. 그냥 볶음밥 해먹지. 굴소스 맛이 세서 맛있어. 내장 맛은? 이게 내장 맛인지 굴소스 맛인지. 내장 맛에 예민한 저로서는 진짜 이거 분명히 내장 향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너무너무. 자 그냥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투베레. 왜 저래? 방금 제가 크게 먹었잖아요. 투베레? 투베레 먹고 나서 카메라 있다가 눈이 볶음밥을 한번 가. 왜? 얼마나 남았나고. 내 것 쪽 퍼먹었을까봐. 진짜 찌질하다 너. 야 진짜 찌질한 건 너지. 너 나한테 요만큼 주고 너 혼자 요만큼 먹으려고 했잖아. 아 이건 장난인데 쳐다보는 건 진짜잖아.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베르. 자 여러분 만약에 털개 잡으시잖아요. 볶음밥 볶음밥 한번 해먹어보세요. 자 그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영상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은혜가 지금 카메라 켰는데 계속 지금 볶음밥만 들고 있는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제가 그 들고 왔어요.